오늘은 스톰테크 신규 상장 전 에코프로 머티를 저 대박이죠. 하지마자 청년 원금 복구 반의 리딩 원칙 먼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이에요. 현재 시간 오전 8시 56분이에요. 자, 오늘은 신규 상장 스톰테크 상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시초가 200만원만 3만원 넣고 쏩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저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 마이너스 1%에 매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초가가 붙어 나와요. 8% 붙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6분 안에 다 이실을 하십시오. 6분 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대박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57,000원과 우리가 56,700원 매수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스톰테크 신규 상장 한다는데 시초가 200만원만 무조건 매수한다. 시장가 주문 안 들어가니까 가격을 예상 체결 것보다 한참 높게 매수 주문한다. 이 정도 기법 많이 가르쳐 들은 거니까 다들 아실 거다라고 믿겠습니다. 57,000원, 56,700원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수했고요.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9%. 대박 나오죠. 10%.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 토론순이 상승순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한 6분 안에 또는 5분 안에 다 이실을 한다. 이게 제일 좋고요. 신규 상장의 분위기 좋기 때문에 스톰테크는 시초가 그래도 또 빠질지 몰라요. 신규주는 또 아닌 뭐거든요. 시초가 200만원만 3만원 넣고 매수한다. 이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만원 넣고 쏘시면 돼요. 구미왕자님. 신규주는 시초가가 시작가 주문 안 들어가잖아요. 예상 최고가 17,000원이니까 3만원 넣고 쏘면 그냥 시가 사집니다. 3만원 사지는 게 아니고. 장 시작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10% 정도 올라오고 있고. 와, 대박이다. 11% 스톰테크로 지더라. 스톰테크는 스톰테크 플러스. 와, 이거 시초가 너무 올라간다. 에코프로 버틀 대박. 와, 스톰테크 계속 올라간다. 자, 스톰테크 몇 프로 수익나고 싫어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스톰테크 3만원 넣고 샀으니까 18,890원이잖아요. 스톰테크 7% 수익 싫어 알아서 하십시오. 에코프로 머티를 저 대박이죠. 66,000원부터 에코프로 머티를 14% 수익 보고해요. 알아서 이실 하십시오. 66,000까지 왔으니까 이안 팔고 들고 가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올라가도 내거 아니다 생각해야지. 더 올라가 들고 와서 나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들고 와서 나쁜 사람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를 저 주식 팔고 튀게 되지. 아직까지 들고 와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 나쁜 사람 맞아요. 시대의 기술 개발이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상업혁명, 그리고 요즘 바로 뭐다?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상위 0.1%의 선각자가 기술을 이끌고, 혁신을 이끌고, 상위 0.9%의 패스트 팔로우가 그걸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고, 99%가 뭐다? 인연인간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보다 더 여유 있는 삶, 경제적 자유,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조금 더 배기량이 큰 자동차,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자식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주식 투자인데요. 시장의 방향을 잘 판단하고, 즉 대세 상승장인가, 대세 하락장인가를 판단하고, 두 번째, 이 시장의 가치보다 언더밸류가 있는 업종이 뭔가, 그리고 업종 속에서 대장이 뭔가, 저평가주가 뭔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회사가 뭔가를 생각하고 중장기적 투자하는 노하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마자 청기갈 원금 복구 반의 리딩 원칙 뭐죠? 세 가지 원칙이다. 주식 3일 이상 안 들고 한다. 3% 손절가 잡는다. 세 종목 이상 안 한다. 우리에게 뭐다? 장기 투자 없다. 중기 투자 없다. 장기 투자 뭐가 틀린다? 장기 틀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를 시초가 매수해서 이빨 땡겨 먹었고, 다시 시간에 마이너스 1% 사서 오늘 아침 15% 누워서 다 벌었고, 또 신규주 3번 타자 스톰테크 시초가 찍어서 땡겨 먹었고, 이렇게 오늘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 청년의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원금 복구반 회원님들, 원금 복구 전부 다 해주고, 또 원금 복구 다 끝나는데 계좌 땀을 다 만들어주고, 이분들에게 맥주 한잔 얻어먹는 게 꿈입니다. 남아있는, 이제 얼마 남은 50대 후반에,